시작부터 하나의 골대만 사용하는 3대3 농구. 길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2018 자카르타 아시아게임 정식 종목 채택,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까지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스포츠로 뜨거운 함성, 리드미컬한 음악. 3대3 농구 경기장을 수놓은 빠르고 파워풀한 플레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3대3 농구. 그럼 이제 3대3 농구에 대해서 알아볼까? 5대5 농구와 가장 큰 차이는 코트에서부터의 시작이야. 3대3 농구는 한 개의 골대와 반 코트만 사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골대 높이는 동일하다는 거 꼭 알아두라고.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공이겠지? 5대5 공과 무게는 같지만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3대3 농구의 특성을 반영해 조금 더 작은 크기의 공을 이용하지. 12명의 선수 중 5명의 플레이어가 뛰는 5대5와는 달리 교체 선수를 포함한 총 4명의 선수만으로도 팀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 3명의 심판이 기본인 5대5와는 달리 1명 또는 2명의 심판으로도 진행되는 것도 다른 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경기 진행에 대해서 살펴볼까? 점프볼로 시작하는 5대5와는 달리 동전 던지기로 공격권을 선택하는 3대3 농구. 3대3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경기 진행 방식이야. 시작은 아크 밖에서 시작하지만 공격팀이 득점할 경우에는 골대 밑에 있는 노차지 반원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포인트지. 공격권이 바뀌었을 땐 무조건 아크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기 바래. 단, 공격팀이 볼을 리바운드했다면 아크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래. 다음은 경기 시간이야. 10분씩 4쿼터, 40분 경기로 진행되는 5대5. 3대3은 짧고 굵게 딱 10분이라는 거. 만약 10분도 길다면 21점을 선점하면 경기는 종료. 공격 제한 시간도 반토막이지. 24초의 5대5와는 달리 시간이 12초밖에 안 되는 3대3. 판단도 플레이도 빠르게, 훨씬 빨라야겠지? 득점 규정이 너무 짠 거 아니냐고? 3대3 농구의 스피드를 생각한다면 그 오해는 금방 풀릴 거야. 5대5 농구와는 달리 개인 반칙 퇴장이 없는 것도 다른 점이야. 하지만 팀 파울 페널티가 크다는 것 잊지 마.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면 체크볼 또는 데드볼 시 본부석에 따로 요청하지 않고 하이파이브로 자유롭게 선수 교체가 가능하니까 이것 잘 활용하도록 해. 종료 휘슬이 울렸는데 동점이라면? 추가 시간을 주는 5대5와는 달리 시간 제한 없이 2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리하는 서든데스 방식. 각 국가의 랜드마크에서 이루어지는 3대3. 볼거리도 풍성하겠지? 3대3 농구가 더 박진감 넘치고 리드미컬한 이유. DJ와 음악이 함께한다는 것. 어때?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3대3의 매력. 너도 함께하지 않을래? 1인 e스포츠 시대를 여는 크스프 레슨 프로그램. Watch your sports. 넘치는 에너지, 뜨거운 열정의 대학생들의 주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 결선 대회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대학생들의 그 열정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 3대3 농구 대회를 저희가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말씀의 조현일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3x3 3대3 농구 대회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왔어요. 예전엔 약간 아싸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3x3 대회가 굉장히 좀 인기가 높았다가 약간은 또 최근 들어서 좀 사그러든 느낌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때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말 3대3 농구 대회가 이 5대5 농구와 다른 점들을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오프닝 화면에서 보셨지만 그것 말고도 느낄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선수들의 이 스피드라든지 파워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5대5보다는 코트가 훨씬 좁지만 대신에 훨씬 또 빠른 농구가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외곽 이 바깥에서 계속 경기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나가는 분들이 또 이런 경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또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처음 3대3 농구가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는 약간 미국에서 영상들을 보면
상당히 좀 무서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정말 자유로움, 프리스타일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쿠스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 결선대회입니다. 이 7월부터 부산, 광주 그리고 어제 서울대회까지 거쳐서요. 대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대3 농구 대학부 선수들의 최고의 팀을 가리는 결선대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8강전부터 저희가 남자부 8강전, 4강전 결승 그리고 여자부 4강전 결승까지 이렇게 10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이 아닌 모든 선수에게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선수 출신 선수들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수준 높은 또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또 그다음에 뭐 비선출 선수로 할지라도 뭐 선수 출신 못지않은 기량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조건이 좀 평등한 상태에서 또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선수 출신 선수들이 이 선수를 그만둔 다음에 대회 나가서 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한이 많기 때문인데 예. 일단 뭐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출 선수들에게도 좋은 기회지만 또 선수 출신이 아닌 비선출 선수들에게도 또 이런 선수들과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인싸라고 말씀드렸던 요즘 흔한 말로 인사이드 이 선수들이 좀 더 여기서 준비를 한다면 또 다른 기회를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선수 그렇죠. 그만두더라도요. 맞습니다. 예. 자, 코트와 이 공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앞선 화면에서 또 보셨듯이 경기장은 거의 농구코트의 반 하프코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5m, 11m 길이로 쓰고 있고요. 공도 좀 차이가 있어요. 공이 조금 작죠? 그렇죠. 이제 볼이 작게 되면 뭐 아무래도 이제 슛 거리도 좀 길어지고 예. 네, 그리고 슛 성공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3x3 대회가 표방하는 게 이제 공격 농구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공 크기도 조금은 작습니다. 예. 공 크기도 작고 그다음에 공격 농구를 지향하는 3x3 3대3 농구 대회입니다. 자, 지금 경기 전에 코트에 우리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펼쳐진다면 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 농구에 대한 관심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또 오대오는과 다른 점 선수 구성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코트에서 뛸 수 있는 선수는 이제 3on3이기 때문에 3명이고요. 예. 그리고 교체 1명. 근데 이 3on3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체 선수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체력 소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샷클락이 반토막밖에 안 되고요. 12초.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실점한 뒤에도 공격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또 체력 소모가 심한 그런 종목이고요. 이 아크, 그러니까 5대5 농구의 3점 라인이 3대3 농구에서는 2점 라인입니다. 그렇죠. 일단 6.75m 이제 거리가 좀 있는 편이지만 예. 이제 공 크기가 작고 또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또 이제 이 아크 바깥에서 슛을 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 수비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 경기 시간은 10분이고요. 공격 제한 시간 12초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공격 시간, 경기 시간과 상관없이 21점을 먼저 득점하면 경기가 종료가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21점이 어떤 경기에서는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고 어떤 경기엔 10분을 다 소모하는 경기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특히 뭐 공격력 좋은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21점, 21점 먼저 넣고 이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예. 이제 이 기량이 비슷한 팀들끼리 맞붙게 되면 아무래도 공방전이 펼쳐지죠. 이제 그럴 때는 또 20점 고지를 못 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네. 하지만 10분 안에 승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런 경기. 하지만 모든 승부가 10분 안에 나는 그 박진감은 예, 보는 팬들, 뛰는 선수들에게도 그만큼 그 시간에 다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보는 팬들 입장에서도 3on3의 이제 스피디한 그런 이 경기 스타일이 또 잘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자, 뭐 숨을 돌 틈 없이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3대3 농구 대회고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 계속해서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중간에 뭐 휴식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경기 끝나고 또 휴식 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또 이런 경기 운영이라든지 경기 방식도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예. 특히 지난 아시안 게임 때도 3대3 농구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고 그날도 뭐 하루에 두세 경기 정도 선수들이 소화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마지막에 이제 체력 문제를 또 이렇게 보이는 선수들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치지 않고
또 이런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팀들이 두 게임을 치르면서 8강 팀을 가렸기 때문에 자, 그만큼 또 체력 소모가 있을 거고 또 앞으로도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가는 팀은 3경기를 더 치러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컨트롤을 해야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회 규정, 그 다음에 3대3 농구대 설명을 해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이 대학생들이 보는 스포츠가 아닌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장들을 쿠스프에서 마련하면서 이런 대회들을 계속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학업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제 요즘 들어서 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서 이렇게 또 바깥에서 함께 또 땀 흘리고 또 이제 경쟁심도 한번 펼쳐보고 또 이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스프에서 지금 3대3 농구뿐 아니라 지금 아마 지역별로 예선 결선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농구, 5대5 농구, 배구, 야구, 축구에 대한 클럽들을 경기들을 계속 주최를 하고 있고 11월 4일에 그 또 챔프전 결승전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네, 많은 관심,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3대3 농구는 이 대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소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3대3은 오히려 더 구성하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4명의 선수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또 접근상도 좀 편한 그런 스포츠거든요. 예. 홍보가 조금 더 이뤄져서 이런 대회를 이제 매년 또 자주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 좋겠네요. 네. 저는 그 무엇보다 매력이 이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예. 5대5 농구는 뭐 실내 스포츠이긴 합니다만 이제 3on3는 야외에서 하는 게 이제 또 제맛이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외국의 사례를 봐도 3on3 길거리 농구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체육관에서 하는 3on3보다는 이런 대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완전히 매력이 달라요. 체육관과 그럼요. 밖에서 할 때. 예. 자, 그리고 또 많은 대중들이 또 볼 수 있고 또 이건 올림픽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지나가는 많은 관람객들이 또 스쳐 지나가면서 농구에 대한 그리고 생활 스포츠에 대한 접근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클럽 음악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네, 이 3on3 농구 대회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뭐 농구와 음악은 또 때려야 뗄 수 없고요. 뭐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 또 신나는 또 디제잉이 있습니다. 예, 심판들도 선글라스를 끼고 또 우리 해설위원님도 오늘은 선글라스를 끼고 저는 우산을 들고 지금 중계를 하는데 자 그만큼 야외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농구와 다르게 코인토스로 공격권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일단 공격자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네. 자 원광 드레포스 오늘 8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한준혁, 김태관, 홍기성, 정지우 선수가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광 드레포스 팀이고요. 이에 맞서는 비스켓 팀입니다. 비스켓 팀은 김한성, 정해찬, 민종욱, 원종원 선수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앞선 예선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8강에 올라왔는데요. 자 비스킷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선수가 모두 선수 출신 그 다음에 원광 드래포스 같은 경우에도 4명의 선수가 모두 선수 출신의 그런 선수들이 오늘 3대3 농구에 임하겠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선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역시나 한준혁 그 다음에 정지우 선수 뽑을 수가 있는데 예. 2018년 신인 드래프트 일반인 참가자 자격으로 예. 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득점이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두 점짜리 슛 들어갔다 나오면서 리바운드. 자 지금 선수들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팀 파악이 지금 자기들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네. 2점. 자 벌써 3대0으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아 곧바로 2점. 그러니까 이렇게 실점을 하더라도 3on3 대회는 첫 예. 패스가 이제 아크바카트로 빠르게 나가게 되면 바로 기회거든요. 예. 자, 3대2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득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 팀입니다. 아 계속해서 지금 외곽 슛을 노리고 예. 있는데요. 자, 초반에는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외곽을 예. 많이 던지네요. 자 뒤로 돌면서 슛 미스. 다시 외곽. 이렇게 항상 아크라인을 밖으로 나와서 공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비 리바운드는요. 근데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 이제 바이올레이션이 되는 거죠. 예. 자 원광이 3점이고요. 비스킷이 2점입니다. 이 학교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요. 팀 이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또 그런 모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샷블락 당했고요.
다시 내주면서 공격. 자, 와이드 오픈이에요.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놓쳤어요. 바로 공격 갈 수 있죠. 하지만 네, 이번에는 공격군이 넘어갔다고 했다는 판정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리바운드를 지금 바로 밑에서 훑어냈는데 예. 이걸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이올레이션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비스켓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비스켓이 빨간 유니폼입니다. 자, 포인트 하나 미들레인지로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렇죠. 완전히 지금 풀업 점프슛을 던졌는데 저게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네. 다 일단은 뭐 다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량들은 다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이없는 턴오버라든지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죠. 예. 자, 하지만 슈팅은 계속해서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 멀리서 이번에도 불발. 자, 공격 리바운드 공격 갈 수 있습니다. 아. 자, 골밑에서 득점 원광 드래퍼스의 득점. 4대2. 네, 여유가 있죠. 이제 키는 굉장히 작지만 예. 페이크 한 번으로 지금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7분 한 4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자, 미들레인지 불발. 자, 원광. 자, 비스켓이 공을 빼냈습니다. 다시 공격 시도. 자, 드라이빙 돌파라이어. 자, 4대4 동점이 됐어요. 쉴 새 없이 경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고 7분 2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들어와서 페인팅 실패. 여기서 파울입니다. 저 양 팀이 이제 초반에는 외곽 슛으로 좀 몸을 풀다가 예.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본격적으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 플레이를 펼치네요. 그렇습니다. 자, 원강 드래프스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원강 드래프스 슛 모션 들어오다가 자 이번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공격골이 넘어가면 무조건 공격하는 팀은 2점 라인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파고들다가 페인팅 존. 여기서 파울. 슛 동작 파울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피벗 동작이 아주 좋았고요. 예. 자, 여기서 스텝이 끌리게 되면 이제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스텝을 아주 잘 멈췄습니다. 예. 또 3on3, 3대3 농구에서 이 자유투는 상당히 또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상대가 이제 팀 만치기 걸렸을 때는 자유투 성공률로 승부가 갈린 경우가 많죠. 자, 이번에 정면에서 한번 부딪혔는데요. 파울입니다. 빨간색 유니폼 피스키 팀이 5점. 자, 약간 녹색 노란색 섞어놓은 듯한 유니폼, 노란색 계통의 유니폼이 원광입니다. 오른쪽 쏩니다. 2점짜리 실패. 자, 공격 리바운드 잡았어요. 자, 밖으로 나가는 패스가 매끄럽지 못했고 다시 오른쪽에서 파고듭니다. 그리고 올려놨는데요. 성공하네요. 그렇죠. 지금도 뭐 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쓰면서 돌파 공간을 만들어냈죠. 예. 야. 아, 이번에도. 자, 비었어요. 이런 패스가 킬 패스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 보면 실점하더라도 바깥으로 빼는 패스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불발 또 바깥으로 뺐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쏩니다. 두 점 실패. 자,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아, 2점짜리 쉴 틈이 없네요. 정말 정말 공격 템포가 빠르죠. 예, 정말 빨리 가요. 드라이빙 레이업 득점. 자, 지금 8대8 다시 동점입니다. 비스켓 2점짜리 슛 불발. 하지만 마지막 터치 비스켓 공격권이 원광 드래퍼스로 넘어갑니다. 양팀의 공격 템포를 보시면 지금 3점만 2점 라인 바깥으로 패스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공격 성공률이 달라지고 있죠. 예. 자, 8대8 동점. 남은 시간 5분 정도. 이제 반절이 흘렀습니다. 자, 먼 거리 네. 정면에서 득점 실패. 리바운드 비스킷. 비스킷이 다시 들어갑니다. 자, 멋진 스피드 모브 하지만 두 명을 뚫고 득점! 멋있는 득점이네요. 아, 그림 같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건 바로 2점짜리 응수. 또 두 점짜리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10대 9. 자, 원광의 공격 외곽 와이드 오픈이에요. 안 들어가네요. 자, 공격 리바운드 바로 올라가죠. 네. 자, 한 점 득점. 11대 9. 이번에 멋진 카운트. 멋진 득점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스리온스리 대회가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작전 타임을 부르거나 혹은 뭐 자유투 던질 때 이외에는 데드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체력적으로 아주 힘들 거예요. 저도 지금 공이 데드 달인 걸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한번 나왔고요. 11대 10 그리고 4분 19초 남아 있는 경기입니다. 정말 실시 없이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 3x3 경기입니다. 자, 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 대회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원광 드래프스의 8강, 그 다음에 비스킷의 8강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 승리팀이 4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은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예. 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서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잔 기술보다는 그냥 슛기에 나면 바로바로 그냥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가 자유투 성공. 추가 자유투가 1점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11대 11 동점에서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비스켓 리바운드. 다시 비스켓의 공격 시작. 자, 들어오면서 밀어붙였어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로스오버 드리블 그리고 돌파. 예. 네, 아주 개인기가 좋네요. 그리고 오대호 농구보다는 약간 몸싸움에 관대한 편입니다. 그렇죠. 휘슬이 훨씬 덜 불립니다. 예. 네, 그건 결국 이제 접촉을 많이 허용을 한다는 거죠. 예. 다시 외곽으로 하지만 툭 치면서 오! 초열정. 자, 대학생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고요. 오우. 몸을 그냥 날렸네요. 그렇죠. 공격관 한번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허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동료들도 같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네. 자, 11대 12 앞서 있는 비스킷 돌파 득점. 11대 13. 자, 두 점짜리 노렸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대로 나가면서 비스켓의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외곽에서 기회가 나면 바로 패스를 뿌리고 또 3점을 2점을 던지기 때문에 예. 리바운드를 또 곧바로 잘 참여를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멋지게 돌아섰고 외곽에서 두 점짜리 에어볼이 네.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에어볼이 나오면 볼 데드가 돼요. 그렇죠. 네. 이런 3-3 대회 특히 이렇게 또 수준 높은 팀들끼리 맞붙게 되면 예. 볼 대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우, 자, 드라이빙 레이어. 네. 자, 다시 한 점 차입니다. 자, 남은 시간 2분 42초. 비스켓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만 가로채기 성공. 자, 찬스 올라가는데요. 네. 득점.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입니다. 그래서 뭐 농구는 진짜 5대5 3대3을 막론하고 이래서 네. 이 실책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슛 동작에서 또 파울을 했고 득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유투 하나까지. 그러니까 지금 턴오버가 발생한 지점이 2점 라인 바깥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필요 없이 이제 바로 공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13대 13 동점이에요. 자, 여기서 득점이 된다면 원광 드래퍼스 다시 역전. 남은 시간 2분 30초. 자, 공격적인 농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점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자, 비스킷. 자, 베이스라인 좀 들어와서 이것까지 되는군요. 하지만 실패. 네. 자, 상당히 강력한 몸싸움이 허용되는 3x3. 외곽 와이드 오픈 서브입니다. 안 들어가네요. 자, 리바운드 비스킷. 비스킷이 한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울. 아무리 3-3 대회가 이제 반칙을 좀 덜 분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제 확실한 이런 파울은 예, 예.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절호의 기회를 놓쳤어요. 자, 남은 시간 이제 1분 한 50초 정도네요. 14대 13. 한 포인트 앞서 있는 원광 실패합니다. 비스켓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군요. 자, 밖으로 몰고 나왔다가 드리블 베이스라인 쪽으로. 자,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다시 돌파죠. 자, 여기서 비스킷 트래블링 바이레이션이 나왔군요. 꽤 아픈 터로 봅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 첫 번째 옵션으로 이제 시행을 했던 공격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죽은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책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비스킷 선수들이 조금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외곽 또 쏩니다. 두 점! 16대 13, 세 포인트 차로 도망가는 원광 드래퍼스. 자, 약간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살려서 뒤로 던졌습니다만 원광이 공을 뺏었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가볍게 아예 안 들어가네요. 하지만 리바운드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또 리바운드 원광.
자, 지금은 리바운드 참여를 계속 못 해주고 있죠. 예. 네. 자, 터치아웃. 남은 시간이 48.2초. 석점 차. 아직 모릅니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승리팀은. 자, 장래 아나운서가 아직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3x3가 그래요. 그렇죠. 예. 두 포인트짜리 하나 던지다가 바스켓 카운트 나오면 또 바로 동점 기회거든요. 맞습니다. 자, 드라이빙 돌파 안쪽에서. 자, 여기서 다시 미스리에요. 샷클락 바이레이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스킷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공격이 필요합니다. 예. 자, 원광 드래포스 상당히 유리한 거지. 자, 하지만 빠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었어요. 남은 시간 29초, 27초.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된 이상 파울 없이 지금 수비를 잘해야 될 테고요. 네. 리바운드에도 신경 써야겠죠. 샤클락 2초, 1초 올려놨네요. 네. 여기서 득점 만들어내네요. 다시 석점차. 남은 시간 13초, 12초. 두 점짜리 슛 불발. 리바운드 원광 그리고 파울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7.3초 남겨놨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 네. 부족하네요. 공격권도 지금 또 원광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대로 시간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2초, 1초 쐈는데요. 이건 불발.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자, 8강 첫 번째 경기 원광이 17-14 석점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합니다. 아, 굉장히 뭐 치열한 경기였는데 예. 네, 결국 확실한 포인트 가드를 보유한 결국 그 팀이 승리를 거뒀네요. 그렇습니다. 자, 원광 드래포스의 승리.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기도 합니다. 경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신인 드래프트 일반인 참가자에 참여하는 한준혁, 정지우 선수도 있고 또 김태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FIBA 3대3 농구 세계 랭킹 포인트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역시 그 기대에 걸맞은 경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4강전 첫 번째 주인공 원광 드래포스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4강을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상당히 체력 소모가 큽니다, 선수들이. 자, 얼마만큼 이걸 잘 회복하고 4강전에 임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경기로 이어질 텐데요. 곧바로 경기가 펼쳐집니다. 저희도 쉴 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3-3는 대기 시간도 별로 없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휘슬 때문에 끊기는 경우도